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것은 이퀘이전과 이니퀄리티의 어떤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먼저 이제 쿼드라틱 리니어 시스템의 어떤 솔루션을 찾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쿼드라틱은 이런 이렇게 포물선 형태가 되고 리니어는 직선이죠. 이렇게 두 개의 이퀘이전 이 만나는 지점 요걸 찾는 것이 그때의 좌표 xy 값을 찾는 것이 이 문제를 솔루션을 찾는 솔빙이라고 표현합니다. 솔빙 쿼드라틱 리니어 시스템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쿼드라틱 이퀘이전과 이 리니어 이퀘이전이 만나는 두 지점의 xy 좌표를 찾는다는 거죠.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이렇게 접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면은 위에 이것이 이 내용이 밑에 이 내용과 같은 건데 위에서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알지브라이크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계산기는 따로 우리가 별도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니까 알지브레이크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는 지금 현재 이 식으로 표현됐고 그리고 쿼드라틱은 이 식으로 표현됐죠. 이것을 이제 y에 대해서 전개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이 만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둘이 만난다는 그 만나는 지점의 좌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날 때이 지점에서 리니어의 xy 좌표와 쿼드라틱의 xy 좌표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xy 좌표가 같아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만날 때는 y 이 녀석과 이 녀석 이네 개가 다 같아지는 거예요. 이두 개만 같아지는 게 아니라 이네 개가 같아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같아지는 겁니다. 두 개만 같아지는 이것은 리니어고 두 개가 막 같아지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지는 것만 찾으면은 리니어가 나오게 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지는 점만 찾으면은 쿼드라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네 개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야 되면은 그럴 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퀴즈 맞춰보세요. 두 번째 쿼드라틱 이퀘이전이 같아지는 쿼드라틱 이퀘이전에서 y와 x2 이하가 같아지는 점들을 찾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쿼드라틱 폼이 나오고 그리고 리니어 이퀘이전에서 y 끌어놓으면 x-1 같은 그런 리니어 이퀘이전에서 그 y 값과 x-1이라고 하는 값이 같아지는 그때 xy 좌표를 찾으면 이렇게 리니어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네 개가 같아지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죠? 그렇죠. 이 좌표가 나오죠. 두 개. 두 개의 좌표 혹은 하나의 좌표 혹은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 어떤 좌표도 없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렵지가 않죠. 우리가 익숙하게 풀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가져다 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전혀 다른 두 개의 식인데, 이 식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왜 여기 있는 녀석을 여기다 가져다 뒀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요것이 같아지는 점을 찾겠다는 거죠. 같아진 이네 개가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y equal x plus 1 equal y equa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네개 같으니까 그 중에서 같은 거두 개를 먼저 뽑은 것이 요겁니다. 그죠? 이 식을 만족하는 우리 x를 찾아보겠다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참이란 보장은 없어요. 참이 아니라는 가능성은 엄청나게 많죠. 이게 참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찾아봤더니 있네. x가 4고 x가 1일 때 이게 참이 되더라는 거죠. 이 문장이. 그리고 x가 1일 때 각각 y는 5와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4, 5, 1, 2 이렇게 두 개의 좌표가 도출되는 겁니다. 이 식으로 도출되는 것은 두 개의 좌표가 도출되는 거죠.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상당히 쉬운 내용,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거지만은, 그 기반에는, 그 밑바닥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가
알려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아니고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Y는 이러하고 또 이러하다. 하나는 쿼드라틱이고 하나는 리니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을 한번 찾아봐라. 그게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푼다. 쿼드라틱 쿼드라틱 리니어 이퀘이션을 푼다 하는 것은 만나는 두 지점을 찾아봐라. 이게 두 지점일지 한 지점일지 지점이 없을지는 몰라요.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점점과 같이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x가 있구나. 이런 두 x가 두 개의 지점이죠. 그죠? 두 개의 x 지점에서 만난다. 그때 y의 지점은 이렇게 된다. 그죠? x 좌표라고 해야 되겠네. x 좌표가 이럴 때. 그래서 xy 좌표가 이렇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될 때는 이 좌표는 리니어 위에 리니어 라인 위에도 있고 그리고 쿼드라틱 라인 위에도 있단 말이에요. 방금 그 좌표는 리니어 위에도 한 좌표이고 동시에 쿼드라틱에서도 한 좌표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예제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죠. 풀면 됩니다. 그대로 진행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굳이 차이를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레셔널 넘버가 나오고 이 부분은 이레셔널 넘버가 나왔죠. 뭐 이레셔널 넘버든 레셔널 넘버든 둘 다 실수 집합에 들어가니까 그래프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입니다. 이제 원과 이건 원의 공식이죠. 그죠? 원의 공식이고 이건 리니어입니다. 그러니까 리니어와 원이 만나는 두 지점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 전개에서도 풀어주면 됩니다. 10을 넘기고 풀어주고 그런 다음에 equal x-1 해서 그걸 식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지점에서는 이 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좌표는 원 위에서도 표현되고 원, 그죠? 원의 위에서도 한 지점이 되고 동시에 이 리니어 위에서도 한 지점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두 이퀘이션의 교집합을 지금 찾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니퀄리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니퀄리티도 상당히 기계적으로 풀면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지에 깔려있는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굉장히 고난이도의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지 이 기지에 깔려있는 논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뭐 기계적인 방식으로 푸는 걸 한번 알아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런 이니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y에 대한 식으로 바꿨는데 이제 y equal로 잡는 거예요. y equal x2 plus 4x minus 3라고 하는 식을 x 좌표와 y 좌표 각각을 표기하면 이렇게 파라볼라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는데 그때 y값이 equal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크다 그러면은 윗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음영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이걸 y equal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런 포물선으로 표현되지만은 그보다 크다가 됐으니까 x가 0일 때 y값 보다 큰 모든 숫자들이 y축을 통해서 위로 하늘 높이죠. 성층권 넘어서 저기 우주 태양계를 지나 은하계를 지나 막 이렇게 확장될 거 아니에요. y값이 쭉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을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x가 0일 때 x의 0일 때 그 y는 마이너스 3보다 큰 마이너스 3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숫자가 다 이것을 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x가 0일 때 y는 0다. 그러면 0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죠. 그 참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리피트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x가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y는 그것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것이 다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보다 큰 것 중에 0이 있죠?
0을 여기다 집어넣어보는 게 0에서 x가 0일 때 0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니까 말이 맞네 참 되는 거죠. 만약에 y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를 넣어보는 거예요. x가 0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false죠. 따라서 참이 되는 것은 이렇게 표시된 이 찍게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모든 영역에 있는 y 값들이 각각의 x 값에 대응해서 참이 되는 이 문장을 참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니까 각각의 x 값에 대응해서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 값, y 값 이 정도 되겠죠. y 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5는 참이 되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를 마이너스 5를 넣더라도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그런데 x가 0일 때 마이너스 5를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fals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이 되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좌표는 x 각각의 값에 대해서 y 각각의 값들 y의 값이 될 수 있는 집합 세트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색깔이 칠해졌을까 생각해보면은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논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 y가 뭐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같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 쿼드라틱 폼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부분을 다 이 부분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다고 있고 이 부분에는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같은 걸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포물선을 포함을 하고 그냥 크다라고 하면은 포물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은 점선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작다 그러면은 밑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밑에 부분이죠. 근데 점선으로 표현되는 거고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게 그 예들 중인데 첫 번째 이제 a가 다 0보다 크다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은 y가 ax2 플러스 bx 플러스 c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포물선은 포함이 되지 않죠. 따라서 점선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ax 스퀘어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x 스퀘어에. 그럼 포물선이 밑을 향해서 있겠죠. 어쨌거나 그거보다 큰 값이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 거죠. 점선이고. 이번에는 작다. 그러면은 이 밑에 부분이 되는 거죠. 밑에 부분인데 x 각각에 대응해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게 요 만나는 점 있잖아요. 만나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요게 어떻게 표현이 돼 있나요? 일단 이게 이 식부터 보죠. y가 x 스퀘어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면은 요걸 표현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프가 되죠. 근데 y가 이거보다 크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크다고 되면 이제 이 선은 포함되지 않고 그 위의 영역이 다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y가 0다 라고 하면 0가 되는 지점은 어떻게 되죠? y가 0인 지점은 다 x축 모두가 y가 0가 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x2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게 이 값이 0보다 작아지는 것을 찾아봐라 하면은 x값 각각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그래프로 표현되는데 0보다 작은 값이 도출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 사이죠.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 0보다 작은 값들이 이렇게 도출되잖아요. 이건 지금 y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서 그냥 이렇게 0보다 작아지는 거죠. 근데 y가 0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이거는 굉장히 고급 수학이고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대학 과정 얘기가 왜 쓸데없이 여기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x 스퀘어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이 값은 셋 중에 하나죠. 0이거나 그죠? 이게 0이 되거나 0보다 크거나 혹은 0보다 작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 세 개 말고 방법이 없죠. 뭐 어떤 식이든 마찬가지 모든 식이 다 그렇죠. 모든 식의 결과는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그런 숫자가 아예 아니거나 실수가 아니거나 그렇죠. 리얼 넘버가 아닌 경우죠. 그죠? 네 가지 경우가 있군요.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0보다 큰 경우는 이 그래프 보면은 위에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점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0보다 크고 이건 지금 y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 상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에서 말하는 y가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걸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0인 경우는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이죠. 그리고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 포물선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네 번째 예제입니다. 자, 네 번째 예제에서 요걸 한번 풀어봐라는 거죠. 요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것을 찾아봐라. 요 식을 먼저 한번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냥 이걸 제로로 해가지고 풀어보세요. 제로로 하면은 이걸 이제 제로로 할수 하면은 어떻게 되죠? 승수가 앞에 마이너스를 날려버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x 스퀘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을 있죠, 그죠? 따라서 x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x 플러스 1 이퀄 제로.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네, 맞네. 아유, 계산도 잘했죠. 4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죠? 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값이 제로보다 큰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그죠? 산처럼 솟아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0보다 작아지는 부분은 여기 바깥쪽이잖아요. 바깥쪽. 여기 오른쪽하고 왼쪽. 오른쪽 이 부분과 왼쪽 여기 이 부분이죠.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근데 같거나 작다고 했으니까 이 만나는 점도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것을 푸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D-inequality 이러한 inequality equation에서 equation은 inequality는 inequality는 뭐 equation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inequality는 is equivalent to the intersection of 이 식과 이 식 간의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인데 이거는 대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수준이나 혹은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얘기를 백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대학도 아주 고급 과정에서 얘기를 다루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 이게 왜 얘기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참았다가 대학 수학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제가 나오니까 그냥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그 설명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잖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 계산기를 쓰는 무슨 문제네요. 이것들은 나중에 계산기 시간에 말씀드리고 또 엑서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